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시간 강석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업장 뛰고 맞짱 뜨자. 이게 무슨 용어냐고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게 아니다 할 때 우리 개업장 뛰고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군대 용어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언제 들어봤냐면 그 전에 91년도에 제가 고3 수업을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1991년 제가 29살 때인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동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고3들은 좀 나이 먹은 애들은 20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육부 상황이 어땠었냐면 우리나라 그 전에 교복 입었던 일제치하에 입었던 이 검은 교복 이게 일제 잔재다 그래서 없앴어요. 갑자기 교복이 자율화됐을 때 아닙니까? 그때 교단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면은 규율이 좀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학교 때 애들이 사복을 입으니까 구두 신고 담배 피고 불량기가 넘치는 그런 사춘기 모양새로 바람기 가득한 거로 돌아다니니까 사고가 여기저기서 엄청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교육부에서 학교 지도를 해라. 그냥 선생님들을 다 편성해서 경찰, 관할 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계속 학교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지도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순찰이에요. 그게 부담이 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다시 교복 입혀라 그래서 교복을 입게 됐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고3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 제자가 공인 3단이었던 것 같아요. 3단. 근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차렷 경례 이러지 않습니까? 반장이. 근데 하고 나니까 이 녀석이 좀 마른 스타일이야. 그래갖고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좀 작아요. 근데 한단 말이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선생님 운동 잘 하신다며요. 그래서 운동 좀 했지? 그러니까 한단 말이 선생님 그러면 저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읍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인데 만약에 제자한테 수업 들어갔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웃으면서 이놈아 일어서 봐라. 그러니까 일어서요. 너랑 나랑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 이런 말은 어디서 배웠느냐. 군대 용어인데. 어? 그랬더니 그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도 운동을 하셨으니까 자기도 공인 3단이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를 없애고 대련해 봅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을 군대식으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런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인데 만약에 그 제자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읍시다 할 때 오케이 그래 한번 대련해 보자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때 저는 문득 황당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제자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지 수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서 봐라는 게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자 선생님도 운동했고 너도 공인 3단이라고 하는데 물론 네가 대련을 잘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랑 대련을 하든 맞짱을 뜨든 지든 이기든 무조건 손해다 나는. 근데 너랑 왜 맞짱을 뜨고 대련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가 계급장 뛰고 맞짱 뜨자 대련하자 해서 만약에 대련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랑 대련해서 내가 저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인데 왜 하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너 공인 3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술을 배운 사람들은
언제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싸우다가 내가 급박할 때는 어때요? 급수를 치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의 약한 부분을 나의 강한 부분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약하다 그러면 내가 강한 주먹으로 때리고, 코가 약하다면 코를 때리면 싸우면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무술을 배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심신수련이라고 한다. 몸만 수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도 수련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자랑하고 싶은데 나와서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줘라 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나왔어요? 선생님이 너랑 대련할 수는 없으니 친구들한테 보여줘라, 너의 멋진 발차기를. 그래서 발차기 준비! 그러니까 앗! 그랬죠? 앞차기 탁! 옆차기 탁! 돌려차기! 그러다 보니까 잘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중샷! 그러면서 앞차기 앗!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야. 옆차기 앗! 하니까 또 흔들려. 돌려차기도 마찬가지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은 정말 고단수들 만나면 너 어쩔 거냐. 그리고 무술이라는 것은 남과 대련하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수련을 하기 위해서 대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때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개딴에는 뭐예요? 선생님이 운동을 했다니까 대련해서 이기고 자기를 어때요? 뽐내고 싶은 거죠? 뽐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숙한다는 저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깨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어때요? 발차기 남들이 한다라고 소리 들을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랑 대련은 못하지만은 발차기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열중 샷 하고 발차기라니까 저는 어깨가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자, 선생님은 태권도만 한 게 아니라 씨름도 했고 특공무술도 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어리숙해서 너랑 한번 해보자, 한판 떠보자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특공무술은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무술이 아니라 그때는 어때요? 특수부대들이 하는 무술이죠. 초과 마주쳤는데 살인무술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어리숙해서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남들한테 먼저 싸움 걸어본 일도 없고 일부러 유도해본 일이 없었고 싸울 때도 먼저 때려본 적은 없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좀 조종하고 자기 수련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이게 학생들 아닙니까? 아직 어때요?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사춘기, 제2의 반항기, 제2의 여명기라고 하죠? 그때 시절이니까 또 이게 소문이 다 퍼진 거야. 교실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들어가는 데마다 애들이 선생님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황당한 거죠. 야 이놈들아, 선생님 너희들한테 발차기 하러 여기 온 게 아니다. 수업하고 너희들 교육시키러 왔는데 무슨 발차기냐 이거야.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인격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한, 미성숙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지식의 균형도 안 잡히고 인격이 덜 성숙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버릇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계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진정성 없이 출발하면은 그 자기가 스스로가 자충수를 둡니다. 그렇죠? 그것 보고 자충수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한다. 왜요? 자기가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나타보면은 나중에 어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양치기에게 한두 번
속아 보지. 계속 속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나중에 진실을 말할 때 정작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달라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믿게 만들면 믿음이 가죠.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그게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여기 좀 짧으세요. 그러면서 굵으신데 젊은 선생님하고 팔씨름을 해보자는 거야. 이제 반항기가 조금 있는. 근데 자 보십시오. 이 팔씨름을 교장 선생님 노인네가 젊은 선생님에게 하자고 하면은 그 의도는 뭡니까? 나도 이런 때 늙어도 이 정도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팔씨름을 해보자. 힘으로 한번 눌러보자.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근데 덜썩 그렇다고 어? 어르신이나 아니면 나보다 연배가 많이 높은 사람들이 팔씨름을 하자고 해서 덜썩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입니다. 자, 지면 어때요? 아니, 어르신한테 졌다 이거야. 노인한테 젊은 사람이 졌다. 이것도 손해입니다. 이겨보십시오. 또 뭐가 손해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또 힘없는 노인네하고 씨름해서 졌다, 이겼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웃기고 재밌지만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하는 데서 한판 붙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렇게 의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심신 수련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심신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왜요? 신체는 건강하고 어떤 힘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심, 마음은 어때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한쪽에 어떤 지식만 높고 이쪽 교양 과목이 없이 지식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런 사람 있죠? 아무튼 여러분도 그런 거 공감하시죠? 누가 와서 느닷없이 우리 한판 붙읍시다 하면 여러분 붙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붙어? 저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있습니다. 애어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완성됐다 아니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내가 힘과 어떤 체력과 어떤 기능 무술을 익혔다고 해도 써먹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심신 수련이고 방어 목적이지 해코지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봐요. 저는 이제 전 나이도 많이 먹진 않았지만은 60을 바라보고 또 그동안 운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기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은 남들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뭐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써먹고 싶은 마음 한 번도 가진 적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싸움 못한 건 아닙니다. 잘했는데 어릴 적부터 항상 제가 주먹을 먼저 내는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애들이 시비를 걸면 그냥 내붙어요. 그러나 나보다 덩치가 크고 강한 자들이 어째요? 어쩔 수 없이 방어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끝장을 내놓습니다. 반드시 이겼어요. 접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쉽게 말하는 썸방 때린 적도 없어요. 맞고 시작했지. 자, 제가 하나의 예로 제자와 저의 관계 또 교장과 젊은 교사의 관계를 말했지만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인간관계 그래요. 꼭 배웠다고 된 사람 든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심신의 수련을 함께 해야 된다. 마음을 갖춰야 된다.
인격이 뭡니까? 여러분, 남들이나 법이 상관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인격이에요.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별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꼭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만 스승이 아니에요. 나보다 한참 아래 인격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스승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을 한번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응? 물을 부은 항아리와 똑같습니다.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런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긍정적이고 또 남을 해코지 않은 그런 마음, 또 남에게 나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꼭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나이 들면서 자기 얼굴은 자기의 작품이라고 하죠.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말은요, 달콤하게 잘해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얼굴은 못 속입니다. 왜? 오랫동안 자기가 혼자 있을 동안 마음먹은 것이 얼굴에 눈동자에 다 표시나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성 있으면 어때요? 눈을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얼굴이 늙어가지만은, 세포는 늙어가지만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보면 누구나 봐도 관상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경륜 만큼. 그러면 그 사람 인상이 좋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인격은 뭐가 필요해요? 심신의 균형,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완전성이죠. 이게 미의 3요소죠?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의 3요소가 뭡니까? 명료성, 완전성, 균형과 조화입니다. 이게 마음에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이 3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의 3요소가 뭐라고요? 명료성, 균형과 조화, 완전성입니다. 자,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자, 인천 이사와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탬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공감의 시간으로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됐나요? 아무튼 끝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